구리공 화이팅! 그래요, 알러뷰도 해주셨대요. 네. 자, 우리 오늘 쉬운 선수 구리공 이보균 김하성 선수입니다. 그래서 시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이크 브리건, 이어서 이보균, 마지막 김하성. 시상해 주신 고생이 드니까 박수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브리건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승리 소감부터. 네. It was awesome. It was really, really good. My defense was incredible tonight. Jew called a great game, and it was a lot of fun. 일단 승리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야수들이 수비에서 너무 환상적인 수비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좋았고, 주호상 선수의 리드도 오늘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아, 오늘도 그럼 혹시 Jew very, very good 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You very, very. Yes, I did. 아, 고맙습니다. 박수 해주시고요. 우리 브리건 선수가 오늘 경기 위기 때마다 병사의 탈을 유도하면서 병사차 3개를 유도하면서 승리의 투수가 됐습니다.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We're able to induce a lot of double plays tonight. So what was the key to doing that? I've been working the last couple weeks. Just, you know, I've had a couple bad outings. Just getting back to being down in the zone and throwing good strikes. So when I'm doing that, I'm going to get a lot of ground balls. 지난 몇 경기 동안 그런 모습 보여주지 못했는데 오늘은 좀 낮게 제거하는 점을 좀 집중했고 그래서 좀 오늘 땅볼을 많이 유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브리건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우리 딸과 올라오셨고 오늘은 아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 아들과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혹시 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지? So last time you came with Stella, now you're with Cope. So can you give a comment to Cope? Go grow up and be a better baseball player than Daddy. 뽀뽀야, 얼른 커서 나보다 좋은 선수가 되거라. 고맙습니다. 뽀뽀, 키스. 아, 고맙습니다. 자, 우리 브리건. 미안해요. 뽀뽀 키스를. 네, 괜찮아요. 자, 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브리건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라보시고요. 브리건 화이팅! 화이팅! 또! I love you! I love you! 앞으로도 내년에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까지. 그럼 고맙습니다. 자, 박수 좀 보내주세요. 많이 떨리다 보니까 짧게 했습니다. 우리 치킨 사인볼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오세트 브리건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정훈아 큰 순간에 멋지게 해낸 대단한 선수 우리의 이보균! 승리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보균 선수 승리 소감 아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균 정상인데. 네, 이보균 선수 그러면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할게요. 8회를 막은 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검 선수의 승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자, 이보균 선수가 이사 말로에서 우리 감독님이 올라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바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어떤 대화를 했는지 혹시 살짝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감독님께서 공이 좋으니까 제일 자신 있는 공을 던지라고 하셔가지고 제일 자신 있는 직구를 던졌죠. 고맙습니다. 자, 이보균 선수 이제 후반기에도 이보균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반기에만 가고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멋진 말입니다. 자, 이봉 선수, 우리 친구가 이봉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네, 준비했다고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이봉 선수를 바라보시고, 네. 아, 죄송해요. 네. 자, 미안해. 자. 자, 이봉 선수 눈을 바라보고 응원의 메시지 주세요. Part 2의
위험이 있었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화이팅! 화이팅! 이거 포옹 한번 해줘야 됩니다. 포옹! 아, 고맙습니다. 쓰담쓰담까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한 분이 더 계세요. 이봉우 선수를 간절히 원해서 나오신 여성 팬분께서 역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야구 보러 오고 넥센 팬으로 왔는데 네. 앞으로도 쭉 넥센 팬 이어갈게요. 화이팅! 화이팅! 자, 악수 정도 한 번만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옹이요? 그래요. 포옹이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괜찮겠어요? 와이프 있어.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한 번 고맙습니다. 평생 넥센 팬이 되신 분께 치필 사인볼을 전달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많이 더워하십니다. 바람막이 입고 오셔서 우리 에이스 김하성! 많이 더우세요. 자,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아쉽게 졌는데 오늘 이겨서 네, 기분 좋습니다. 네,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김하성 선수가 평소에 유니폼 입고 올라오시다가 오늘은 바람막이 입고 올라오셨어요. 왜 바람막이 입고 올라오셨나요? 아니,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입을 게 없어 입었는데 더 나네요. 네. 격려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김하성 선수가 타율이 2할 8푼 7리 3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3할에 욕심이 나는지 솔직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욕심은 있는데 또 3할 가까이 가니까 또 안 맞더라고요. 예.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여성 팬분께서 김하성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 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네, 부상 없이 시즌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포옹 원하세요? 네. 네, 포옹 간단하게 짧게 박수! 고맙습니다. 자, 역시 치필 사인볼을 전달해 주시기 바랄게요. 혹시 꽃다발을 들고 계신데 어떤 선수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건가요? 누구요? 브리검 선수 나오세요. 네, 나오셔서 네, 브리검 선수에게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브리검 선수를 위해서 for you. 고맙습니다. 계세요. 치피 사인볼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오셔서 치피 사인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단 오늘 멋지게 승리했고요. 이제 내일 이겨서 위닝 시리즈 할 수 있도록 내일도 힘차게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치필 사인볼 하고 바로 인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겨서 1위팀 기아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더 강합니다. 내일 승리로 그 강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인사하고 내려갈 때 다시 한번 뜨겁게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촬영 인사!